아니 아직.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다 너무 수고했지. 다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친구 아들 최승유입니다. 안녕하세요. 엄마 친구 아들에서 배성유 역을 맡은 정소민입니다. 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 순간이, 그 시간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우리 감독님과 촬영 감독님, 뭐 조명 감독님, 또 많은 스태프분들 너무 많이 고생 많으셨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 이모, 아저씨, 모음이, 단호,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엄마, 친구, 딸 성유, 고생 많았고 고맙고 의지를 많이 했어요, 성유한테. 정말 마지막으로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실감이 아직 잘 안 나가지고 이게 현실이 아닌 것 같고 내일도 촬영장에 와야 될 것 같고 심장이 구멍이 뚫린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현장이 너무 즐거웠고 행복했고 현장 오는 날이 기다려졌고 그럴 수 있었던 데에는 우리 엄마 친구 아들을 함께 만들어 나갔던 모든 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승효에게도 너무나도 고마운 순간들이 많았고 덕분에 지치지 않고 끝까지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힐링이었고 기쁨이었고 모든 인물들이 진심으로 행복했으면 하고 바라게 되는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지난 뒤에도 그들을 응원하고 있을 것 같아요. 성유 얘기처럼 이 드라마에서 살고 있는 이 인물들을 가끔씩 들여다보고 싶을 것 같아요. 소중하게 간직될 추억이자 예쁘고 아름답고 따뜻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그동안 엄마 친구 아들을 사랑해주신 시청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아프지 마시고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다노.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희는 여러분의 단호 모음으로 남겠습니다. 너가 모음이어서 나 너무 좋았어. 감독님 울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아, 우리 감독님도 너무 멋있게 카메라 보면서 주시는 거 너무. 너무 수고 많았고 모음아. 저 여기 있어요. 그동안 아니, 저 여기 있어요. 너무 편했고 너무 행복했고. 다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정말했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엄마 친구 아들에서 정모음 역을 맡은 배우 김지은입니다. 강단호 역할을 맡은 윤지훈입니다. 16부가 대본으로 나왔을 때부터 조금씩 실감이 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쉽네요. 많이 아쉽고 행복했던 기억이 너무 많아가지고 특히 우리 지은이가 제 파트너여서 제가 더 행복하게 촬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모음이로 바라본 세상은 정말 재밌는 것 투성이에 행복한 것 투성이인 세상이었어요. 모음이를 하는 동안 너무 행복했고요. 그 행복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엄마와 친구와 그리고 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 네잎클로버 같은 존재이지 않았을까. 너무나 행복한 작품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딱 네잎클로버로 딱 정의를 내리고 싶지는 않고요. 그냥 행복했다. 제가 알기로는 네잎클로버는 행운이고요. 네잎클로버가 행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의 내리지 않았잖아. 지금까지 엄마, 친구, 아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단호 모음도 많이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동안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지은아 고마워. 지훈아 고마워. 오늘 하루 종일 안 누구나. 아유 고생하셨어요. 아버지한테 너무 고생하셨어요. 수고. 이런 배우들 할 수 있었던 것은 너무 호사스러운 일이었다. 20번째야 지금. 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일일날 빼요. 지나
그동안 미안해. 엄마 친구 아들에서 남희숙을 연기했던 박지영입니다. 네, 저는 백은식을 연기했습니다. 배우 조한철입니다. 엄마 친구 아들에서 철없는 동생 배동진 역을 맡은 이승엽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역시 아이돌은 소리 이렇게 이렇게 소통하는 거지. 이렇게 매번 마지막 촬영은 참 섭섭하고 또 시원한 것도 있는데 이번 작품은 특히나 좀 섭섭해요. 그래가지고 아시겠지만 우리 분위기 굉장히 떠들썩하고 항상 즐거운데 오늘은 좀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캄다운된 느낌이에요.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보고 싶다? 계속 보고 싶다. 그런 느낌이에요. 자주 봐야죠. 또 우리 자주. 자주 보고. 라벤더 개모임 할 거야. 마음의 준비가 아직 좀 덜 된 것 같은 느낌인데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에 올 때마다 선배님들께서 진짜로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누나가 된 것처럼 저를 대해주셔가지고 연기를 하면서 너무 많은 도움을 받고 많이 배운 현장이라고 느꼈고 이렇게 좋은 선배님들과 감독님들, 스태프분들과 함께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한 일이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진짜 엄마가 된 작품이에요. 어떤 작품에서 뭐 다양한 엄마들을 해왔죠. 근데 이 엄마 친구 아들은 정말로 저하고 비슷한 것도 많고 딸 같고 아들 같고 진짜 엄마를 오랜만에 연기했다? 그런 느낌이에요. 그동안 했던 작품 중에 가장 따뜻했던, 감동을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하면서 어렸을 때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 정말 철없는 동생이 되어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많은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엄마 친구 아들의 우리 가족들을 잊지 않을 것이며 여러분들도 우리 잊지 말고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네.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최경종 역을 맡은 배우 이승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영남입니다. 서혜숙입니다. 좋은 작품에 좋은 스태프들 그리고 좋은 배우들하고 함께해서 저희 촬영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장영남 씨랑 부부로 호흡을 맞췄는데 재밌었습니다. 올 여름 정말 끔찍한 더위였는데 그런데도 저희 현장만큼은 그 더위를 이겨낼 수 있을 만큼 참 행복한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스태프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배우님들도 고생 많으셨고 저 또한 친구 이승준 씨랑 함께 이렇게 부부 역할을 하면서 호흡할 수 있어서 또 행복하고 아주 즐거웠습니다. 중년의 사랑 그리고 가족 간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따뜻하고 아주 밝은 드라마였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으로도 많이 힐링되는 드라마였어요. 되게 화목하고 따뜻하고 그런 어떤 가족 사진 한 장의 느낌 같은 늘 무서운 걸 전 좀 많이 했는데 좀 이렇게 좀 따뜻하고 그러면서 또 많이 웃고 굉장히 유쾌한 그런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엄마 친구 아들 시청해 주신 여러분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희 아주 잘 된 것 같아요. 행복한 나날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희 엄마 친구 아들을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늘 가정의 행복 많이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윤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재숙 역할의 배우 김금순입니다. 안녕하세요. 방인숙 역의 한예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마지막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또 촬영을 계속 할 것 같은? 첫 드라마를 이 감독님하고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또 뵙게 되고 함께 작업하면서 굉장히 행복했고 좋은 작품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여기가 지금 부동산인데요. 저의 일터입니다. 여기를 떠나고 우리 딸도 보내고 이러면서 좀 쓸쓸하고 외롭겠지만 또 재숙이는 또 꿋꿋하게 씩씩하게 잘 살아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너무 좋은 감독님과 또 촬영 감독님, 우리 라벤더 배우들 그리고 전 스태프분들 너무너무 감사했고 저희 팀 매일매일 촬영할 때마다 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했어요. 평생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작품은 우리의 정서를 따뜻하게 해준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 역시도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게 제 내면이 좀 정화되는 느낌으로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시청자분들한테도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
아마 그렇게 보셨으리라 저도 생각이 듭니다. 긴 시간 동안에 만들어진 기억과 추억들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저희가 이렇게 연기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표현해낼 수 있는 작품이었고, 저희도 어디선가 태어나고 살아가고 있고 그 일들이 저희 드라마 안에 있기 때문에 저희 드라마는 러블리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드라마처럼 행복하고 밝고 긍정적인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드라마가 끝났다고 해서 그 다음이 없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또 매일매일 감사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화해하고 행복하게 사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엄마 친구 아들에서 윤명우 역할을 맡은 배우 전석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엄마 친구 아들의 이나윤 역할을 맡은 심소영입니다. 좋은 스태프분들하고 배우들 덕분에 잘 끝냈고요. 저희는 촬영이 끝났지만 뭐 드라마는 계속해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많이 오래도록 사랑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환경에서 촬영한 것 같아서 너무 행복했고요. 사실 촬영장 오면서 긴장도 하지만 항상 되게 기분 좋게 집을 갔던 것 같아요. 다 웃어주시고 다 배려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행복한 이나윤의 역할로 살았던 심소영이었습니다. 제가 엄친아였던 적이 없어갖고 엄친아가 되고 싶었던 작품이다. 네. 딱 제가 나이 30 돼가지고 함께하게 된 작품이어서 더 의미가 있었고, 또 되게 신기하게 오늘이 이제 막찰인데 또 제가 오늘 평생 살던 곳을 이사가요. 아, 그래서 출근과 퇴근의 위치가 달라요. 와, 이거 찍고 잘 됐구나. 이사도 가고. 아, 그거 아니야? 아, 그거 아니야? 그래서 뭔가 더 기억에 남는 작품이 되지 않을까. 엄친아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오래도록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작품이 되면 좋겠어요.